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눈치일까요? 누구예요? 실력자라면 3년차 홈쇼핑 MD입니다. 어? 한때 뮤지컬 김종욱 찾기로 데뷔해서 뮤지컬 배우 겸 가수를 꿈꿨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아 포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사랑받는 모습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 제천 박달 가요제에도 참가해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홈쇼핑 MD가 아니라 어린이 방송 채널의 히어로를 연기하는 음치 배우입니다. 한때 펭수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아 잊혀가는 히어로예요. 저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 한번 너목보를 통해 다시 한번 어린이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출연했습니다. 저건 아니지.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야 이거 모르겠네. 근데 음치가 너무 좀 생동맞는데. 그러니까요. 가인 씨가 저 히어로를 아나 봐요. 근데 저 히어로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가인 씨가. 저기에 나왔던 사람은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고 누군지 아,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번개맨 알고 있어요? 아, 번개맨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알아요? 네. 1대 2대 봐 있잖아요. 1대 2대. 아니면 짜장형인가, 짜장형? 짜장형은 뭐예요? 짜장형도 있어요. 짜잔. 아 그쪽도 저 마블처럼 그런 게 있나 봐요. 있어요. 세계관이 세계관이 있어요? EBS 세계관이 있어요. EBS 세계관. Universe.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8. 아?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실력자가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이제 가능할수록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실력자 자 확실히 아. 무게감은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히어로 배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몇 대에 걸쳐서 또 많은 네. 분들이 또 하시기 때문에 뭐 짜장형일지 짬뽕형일지는 저희가 그러니까요. 바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야 진짜 참 혼돈이다 혼돈. 어? 아, 같은 노래예요?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굳은 비가 오면 그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편히 걸어가요 신난다. 진짜 히어로의 어떤 누구였었어요? 누구야? 뭐야? 아, 한다면. 어, 한다면. 한다면. 지금은 아, 잊혀진 어, 그 이름. 아, 한다면. 하지만 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히어로였다고요. 한다면. 한다면. 뭐든지 한다. 한다면과 함께 무엇이든 한다 못하는 게 없다 특별함을 보여 무엇이든 오케이 한다 한다네 Everybody 한다네 자 이렇게 해서 3번 미션 시간은 끝났습니다. 대박이다. 아 재밌다. 나 알아 이거 뭐든지 한다는 사람 한다면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컴백 한다면 한다면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어떻게 진짜? 와 정말 영웅이 맞았네요. 맞아요. 맞았어요. 아 진짜 보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대 한다맨이자 4대? 배우로 활동 중인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대박. 하윤 씨. 네. 일단 번개맨은 아닌 걸 알고 계셨는데 한다맨인지 몰랐죠. 아, 아니 외모가 이렇게 보면 송승헌 씨도 닮았고. 아 그래요. 있어요 있어요. 한호준 씨도 닮았어요. 아 있다 있어요. 아 잠깐만요. 너무 심하게 끄덕이시는 거죠? 아 너무 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하는 건데 오늘 1번 분 듀오도 계시고 너무 잘생긴 분들이 또 여기 패널들도 많이 나오셔서 제가 얼굴로 어필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묻혔네요. 네 약간 묻혔습니다. 근데 지금 아유. 지금 어필해 주셔서 지금 기분이 좀 매우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 약간 액션은 약간 노란 씨 액션이 좀 야, 이 느낌이라면 다음번에 한다면 옷 입고 저기 앉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음치선으로 오겠는데요? 한다면이 여기 한번 올 것 같아요. 음치선으로 네, 오는 거야. 왜 나를 봐. 음치선 한다. 네. 어린이 프로 잘 일단 우리 한다면 친구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한다면 친구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국이 단계가 높지 않았을 때만 해도 촬영 나가서 친구들하고 대결도 하고 놀고 길 다가도 많이 알아봐서 이게 정말로 참 하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알아봐 주니까. 근데 지금 약간 그 상황이 아니어서 좀 솔직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 한다면 잊지 말고 꼭 진짜로 계속 한다면 활동할 거니까 그래. 믿어주고 한다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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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한다면 한다면 한다 친구들 아프지 말고 꼭 갈게 한다면 한다 한다 네 땡큐 네 땡큐 네, 자 이렇게 해서 4번 미스터리 싱어는 오늘 영웅 한다맨 금치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다맨 포즈 보여주세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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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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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